이번 시간에는 아카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빙을 통해서 저장할 데이터는 예상하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아카이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서로 간에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치 안에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 안에 미팅룸이 있고, 미팅룸 안에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그래프를 이루고 있죠. 포함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아카이빙을 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은 기본적으로 아카이빙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아카이빙을 할수 없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클래스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NS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를 저장하려면 우리의 클래스는 NS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되고요. 저 NS코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만 아카이빙 될수 있습니다. 저 프로토콜은 복잡하진 않은데요. 두 개의 메소드, initWithCode와 encodeWithCode 둘다 required 메소드입니다. 저두 개의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구현해야만 아카이빙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encodeWithCode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어코더에게 우리가 저장할 값들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initWithCode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decode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값을 읽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저장할 값과 저장하지 않을 값을 구별하는 거죠. 저 NS코딩 프로토콜만 준수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NS 오브젝트라고 하는 코코아 터치의 루트 오브젝트, 가장 기본이 되는 저 루트 오브젝트의 서브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야 NS 코딩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 저렇게 NS 오브젝트와 NS 코딩, NS 오브젝트와 NS 코딩을 넣어주고요. 넣어주면, 자, 지금 현재 경고 메시지로 NS 코딩을 준수하고 있지 않네? 라고 나옵니다. 네, NS 코딩을 준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서 보신 것처럼 init with coder와 encode with coder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를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 안에서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브랜치에서 encode with coder, 우리가 저장할 때 불려지는 저 메소드에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내용을 넘겨주면 됩니다. 이 값은 저장할 거고, 이 값은 저장하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린 name과 services를 다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어코더에게 내가 저장할 값은 encode object for key. 그렇죠. 여기에서 self의 name을 저장할 겁니다. 어떤 키로? name이라는 키로 저장할 겁니다. 저 키는 나중에 initWithCoder에서 사용되는 그 키겠죠. 그리고 어코더에게 encode objectForKey에서 self.services, services를 저장할 겁니다. 어떤 키로? services라는 키로 저장할 겁니다. array 안에 있는 서비스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NS 코딩을 준수하는지를 또 찾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서비스도 같이 NS 코딩을 준수하는 클래스여야 합니다. 저 initWithCoder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기에서 경고 메시지는 required. 이 init 메소드가 NS 코딩 프로토콜 준수에 반드시 필요한 init 메소드다라는 걸 저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self의 name, self의 .name을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매개 변수로 넘어온 어디코더로부터. 어디코더에게 내가 아까 저장했던 그 값을 decode object for key, name이라는 키로 인코딩했던 그 값을 이렇게 돌려달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제가 false unwrapping을 썼는데 optional binding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self의 services는 어디코더로부터 decode object for key, services라는 키로 저장했던 그 값을, 네, 지금 이게 옵셔널이기 때문에 as의 옵셔널로 서비스 어레이로서 돌려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initWithCoder와 encodeWithCoder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서비스 클래스와 미팅룸 클래스, encodeInteger로 인코딩을 했으면 decode도 인테저로 바로 하면, 네, 타입캐스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레저베이션 클래스까지, 네, 이렇게 원래 있던 init 메소드는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고요. required init으로 init with
코더와 인코드 위드 코더 저두 개의 프로토콜 메소드를 구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의 저장할 준비가 끝났어요.